시청자 여러분, 밤새 편안히 잘 주무시지 못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밤에 아주 그냥 굉장히 더워서 최근에 가장 더웠던 밤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어젯밤 참 더웠습니다. 그래도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리데일리 TV 뉴스 브리핑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 싶습니다. 원래 중앙이라는 데 스탠스, 움직임이라는 거는 좀 묵직하고 한번 정해지면 꽤 오래 가는 게 일반적인데 BOJ, 일본 중앙은행은 일주일 만에 스탠스를 확 바꿔버렸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7월 31일 날 이제 BOJ가 통화정책위원회 열어서 금리를 인상을 했죠. 0.15%포인트. 그래서 이제 0.25%가 이제 일본 기준금리가 됐는데 그때 우에다 총재가 이름이 비슷합니다. 우에다 총재가 했던 얘기는 상황이 지나가는 것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추가로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게 이제 엔화 강세를 촉발시켰던 그래서 좀 더 나아가서는 NK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켰던 재료가 됐었죠. 근데 그 사이에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니케이 225 지수가 하루 만에 12.4%가 폭락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죠. 그 뒤로도 불안감이 계속되고 물론 어제는 1.2%가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만 어제 니케이 지수의 반등에 이제 동력이 됐던 사람이 바로 이제 이 밑에 있는 우치다 신이치라고 하는 일본은행 BOJ의 이제 부총재입니다. 시장이 이렇게 급격한 혼란을 겪으면서 불안한 상황이 계속되자 내부적으로 이제 일본 내에서는 도대체 통화정책을 어떻게 펼치는 것이냐, 이렇게 시장을 혼란시켜도 되는 것이냐, 금리 인상을 하는 게 과연 꼭 가야 되는 거냐 등등등 이제 일본 중앙은행에 대한 비판 여론, 비난 여론이 엄청나게 쇄도를 했죠. 왜냐하면 그 전까지만 해도 니케이 지수가 엄청나게 잘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 중앙은행이 상당히 좀 당황을 한 것 같고 불과 일주일 만에 이렇게 BOJ 부총재 입을 통해서 금리 인상 당분간 안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결국 시장에 어떻게 보면 이제 BOJ가 무릎을 꿇었다, 굴복을 했다, 사과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금리 인상을 했던 장본인, 금리 인상을 이제 주도했던 장본인 우에다 총재가 대놓고 이제 못 나오니까 이제 부총재가 나와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거는 이렇게 돼서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를 앞으로 안 올릴 거니 엔화 강세가 다시 이제 주춤해지고 되는 엔화 약세로 갈 거고 그래서 다시 NK 트레이드 청산 문제는 이제 사라진 거냐?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를 안 올려도 미국이 금리를 내릴 거기 때문입니다. 9월 달에 만약 빅스텝이 되면 더 그럴 거고 그 이후에 만약에 지금 얘기 나오는 것처럼 뭐 두세 번 금리를 더 내린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일본이 금리를 올리는 것 관계없이 계속 차가에 줄어들고 결국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 엔화는 뭐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NK 트레이드 청산 규모에 대한 부분만큼은 이제 지금 굉장히 우려를 크게 했던 것보다는 줄어들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 NK 트레이드 청산 이슈는 이제 조금 수면 아래로 좀 내려가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HBM 얘기 좀 오랜만에 보죠. 어제도 또 로이터에서 일부 언론에서 이제 삼성전자 HBM3E 그러니까 이제 5세대죠. 요게 이제 엔비디아에 조만간 공급될 거다 또 이런 기사가 나왔고요. 삼성전자는 지난번처럼 이번에도 아직은 아니다 뭐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어제 시장에서 이것 때문에 삼성전자 조금 올랐다 뭐 이렇게 해석도 하긴 하는데 사실 새삼스러운 얘기가 이제는 아니게 됐지 않습니까? 지난달에 28일이었나요? 삼성전자 2분기 컨퍼런스 콜 할 때 하반기에 이렇게 물론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하반기에 3E 8단과 HBM3E 이제 12단의 엔비디아 납품이 이제 이루어질 것이다. 공급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됐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 문제는 팩트 자체는 이제 시기의 문제지 결정이 됐다, 확인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 같고요. 결국 이제 이게 무슨 의미냐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SK하이닉스, 그러니까 현재 HBM의 이제 선두주자, 거의 뭐 독주자죠. HBM 관련돼서 이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간의 이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은 지금의 경쟁은 사실 경쟁이 아닙니다. SK하이닉스가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데 무슨 경쟁입니까? 삼성전자는 들어가지도 못했고 들어가도 SK하이닉스의 HBM3의 공급량이 줄어들거나 이루어질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워낙 수요가 많아서요. 그러니까 HBM3E, 그러니까 즉 이 5세대 HBM은 이제 경쟁은 의미 없고 중요한 건 이제 경쟁이라는 말이 실제로 되려면 여기서 말한 대로 본 게임이 시작이 된다는 거는 결국은 6세대 HBM4가 될 겁니다. 이게 이제 내년
해서 이제 내후년에 양산 뭐 이렇게 현재로서는 로드맵이 나오고 있긴 한데 지금 두 회사가 현재 치중하고 있는 것도 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6세대부터는 확실히 좀 달라집니다. 가장 핵심인 이 적층 방식, 그러니까 반도체 칩 적층 방식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다르거든요. MR, MUF라는 기술은 SK하이닉스가 좀 하고 쓰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기술이고 삼성은 TCNCF라는 기술을 좀 쓰려고 좀 준비를 하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 두 기술이 통해서 누가 낫냐, 어떤 기술을 낫냐는 아직 확인된 게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두 가지 서로 다른 이미 기술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 기술을 통해서 수율이 어떻게 나오고 그래서 양산이 어떻게 될 거냐. 이게 이제 실질적인 싸움이 될 거고 경쟁이 될 거고 결국은 HBM 관련된 두 회사 간의 실질적인 경쟁은 내년 중반 정도 그 이후 이렇게 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이데일리 증권면에 나온 톡기사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철수한 외국인들 실적주는 담아두고 떠났다. 이번에 최근 사흘새 외국인들 이번 주 들어서 어제까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3일 내내 외국인들 팔았죠. 외국인들 판 금액이 계산해 보니까 3일 동안 1조 7천억이 좀 넘습니다. 이 기간 동안 외국인과 기관은 팔았고 개인만 샀는데 개인은 이제 2조 4천억 넘게.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을 개인들이 다 받은 셈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외국인들이 뭐 샀는지 살펴보면요. 1등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906억. 한 1000억 가까이 사들였고 그다음에 2위가 HD 현대일렉트릭 640억대, 3위가 SK텔레콤, 그다음에 4위가 이수페타시스 250억, 삼양식품이 5위 230억 이렇게 되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일렉트릭, 삼양식품 같은 이 세 회사는 사실은 올 상반기에 이미 충분히 각광을 받았던 회사고 지금도 뭐 주가가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 요즘에 계속 오릅니다. 여전히 바이오 또 추세가 좀 있기 때문에 현대일렉트릭하고 삼양식품은 조금 주춤하다가 다시 좀 요즘에 반등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요. 재미있는 거는 이제 SK텔레콤이 눈에 띈다라는 거. 사실 상반기 때 통신주들 잘 안 보였지 않습니까? 잠시 후에 이제 마지막 코너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긴 하겠습니다만 통신주가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말씀 나온 김에 통신주 얘기를 좀 하면 실적이 좀 좋았다라는 거, 어닝 서프라이즈 좋겠다는 거 이런 것들이 반영이 좀 돼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중요한 거는 왜 외국인들이 얘네들을 샀을까 이제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외국인들이 전체적으로 팔면서도 이들 종목들을 샀던 이유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수치입니다. 수치가 일단 확인이 되고 계속 좋아지고 있는 게 있는 회사들. 그리고 앞으로 회사 성장이나 매출이라든가 이익 성장에 대한 부분도 별로 이견이 없는 컨센서스가 좋은 쪽으로 상향적으로 돼 있는 그런 회사들이고 두 번째는 밸류에이션이 여전히 아직도 괜찮다. 뭐 삼바가 좀 많이 올랐지만 여전히 괜찮다. 일렉트릭도 최근에 조정을 좀 세게 받아서 이제 밸류에이션이 이제는 고평가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보는 삼양식품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도 좀 있고요. 호재성 이슈들도 좀 있는 그런 회사들입니다. 삼바 같은 경우는 지금 하반기에 아주 확정된 건아닙니다만 미국의 생물보안법 이게 이제 통과가 될 가능성이 있고 뭐 이런 부분들 얘기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음식료 쪽 수출이 여전히 좀 괜찮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뭔가 좋은 내용들이 좀 있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샀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결국은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들의 그 이유를 요즘 같은 시장 상황에도 충분히 잘 우리가 파악을 해낸다면 잘 우리가 투자를 전략을 짤 때 참고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앞서 잠깐 언급드렸던 통신주 얘기를 좀 할 텐데요. 어제하고 해서 이제 그 SK텔레콤 실적이 나왔는데 어제 6% 가까이 급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5만 5천 원대까지 근접을 했고 KT도 어제 3% 넘게 오르면서 3만 8천 원대 근접을 했습니다. 일단 통신주를 끌고 가고 있는 대장주는 보시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SK텔레콤입니다. 2분기 실적이 매출이 2.7% 증가. 매출은 뭐 증가폭이 크지 않은 건 뭐 요즘에 통신주 충분히 이해됩니다. 근데 영업이익이 16%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장 기대치를 4%포인트나 웃돌아서 이렇게 무겁고 성장이 정체되어 있는 통신주가 이렇게 영업이익이 늘어났냐 이 부분 좀 살펴봤더니 일단 AI 신사업 관련된 이런 부분들에서 뭔가 좀 기대감도 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효율화 부분들도 좀 있고 등등등 뭔가 이제 한물 갔다 경기 방어주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부분에서 조금 변화를 주려는 특히 AI 관련돼서 변화를 주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게 시장에서 좀 평가를 좀 받고 있는 것 같고요. KT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밸류업 기대감입니다. 대부분 이제 워낙에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흔들리지 않는 회사들이다 보니까 현금도 좀 쌓아놓은 게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주환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지 않겠냐는 기대감들이 있고 실제로 회사들도 이런 거에 대한 준비를 올 하반기에 발표하려고 정책 내용들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좀 들리고 있고요.
AI 관련해서는 SK텔레콤과 KT가 굉장히 투자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직 눈에 띄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건 아니긴 한데 투자를 계속해서 이 부분들에 대한 성과가 나올 수 있다 그러면 분명히 그냥 늘 뭐 뒷방 늙은이 같은 이런 어떤 통신주 입장에서 뭔가 변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 그러니까 이를테면 통신주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 AI주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변환, 전환점 이런 것들이 좀 통신주가 바뀌는 어떤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도 좀 드는데요. 어쨌든 조금 더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아직 AI라는 게 빅테크에서 성과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변화의 흐름들을 이 회사들이 추구하고 있다. 이런 것 정도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뉴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